11일 애경산업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경산업은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 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11일 종가는 250원 내린 17,6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250원, 최저가는 15,300원입니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부분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1분기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생활용품은 중국 락다운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글로벌 매출이 늘었습니다. 애경산업의 분기별 실적은 고점을 찍은 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399억 원, 영업이익이 78억 원, 당기순이익이 63억 원에 이른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애경산업의 최대 주주는 AK홀딩스로 지분 45.08%를 갖고 있습니다. AK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최영석 총괄 부회장입니다. 애경산업은 외국인의 비중이 2.4%, 소액주주 비중이 23%에 이릅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6만 5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2천 주, 기관은 5만 9천 주를 각각 순매도 했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3만 5천여 주로 전해보다 58% 줄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